자, 이번에는 논리 회로의 논리식을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회로가 주어졌을 때그 회로의 어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 게이트로 되어 있는 그 기호들을 가지고 심볼들을 가지고 표현된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를 논리식으로 변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울대수의 수학적인 개념으로 식을 표현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논리식을 또 논리 회로로 바꾸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편에 이런 논리 회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를 접해 보이지는 못하죠,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일단 이 논리 회로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내부 기능이 이렇게 책자에 소개가 돼 있죠. 물론 내부 회로는 들어있진 않지만 그런 그 기능들이 소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리고 앞으로 또 설계하게 될 그런 회로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 내용들이 가지고 있다. 회로 구성이 어떤 기본 게이트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살펴보니까 기호가 A, B, C, D, A, B, C, D 네 개의 변수가 사용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B, Not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외형적인 건 보여지진 않지만 이렇게 A, B, C, D 네 개의 입력이 있고 이네 개의 입력 안에 있는 회로 구성이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위에 그림처럼 돼 있고 출력 F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B, Not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입력이 있는 게 아니라 B, Not은 어떻게 보면 입력 B를 인버터를 거치면 Not 게이트를 거치면 B, Not이 되니까 그런 회로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씩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회로 기본 게이트로 되어 있는 회로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걸 논리식으로 바꿔보자 하는 건데, 자, 일단 왼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이 보통 입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입력 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사용된 게이트를 보고 그 게이트에 맞는 기호로 바꿔주는 거죠. C하고 D 같은 경우는 OR 게이트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A, B인데 AND 게이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AND 게이트를 사용했으니까 A, B 이런 식으로 그대로 지금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AND 게이트를 사용했죠? AND 게이트를 사용했으니까 여기 입력에 들어오는 거를 C, OR, D, C, OR, D를 하나의 가로로 묶어서 하나의 입력으로 보고 있고 여기 A, B도 같이 묶어서 뭐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도 가로를 쳐주면 더 좋겠죠? 네. 그다음 여기도 AND고 AND니까 B, Not, AND, C, 네, B, Not, AND, C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OR로 묶여지네요. 예, 5로 묶여 있으니까 왼편에 있는 부분 C 가로 열고 C, O, D 가로 닫고 A, B를 오른편에 향 B나 C를 5로 묶은 거죠. 예,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왼쪽에서 입력에서부터 차근차근 각 게이트에 맞게끔 부울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초임축으로 식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A나 B, C가 있는데 AND 연산 게이트, AND 게이트, 그다음에 OR 게이트 이렇게 좀돼 있으니까 A not B, C, 그다음에 B not D, 그다음에 A not C 이렇게 묶은 후에 얘네들을 5항으로 묶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각각이 5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엔드로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not or B or C, 그다음에 B not or D, A not or C 이렇게 각각 한 후에 얘네들을 엔드로 묶어줘야 되니까 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세개 항을 따로따로 이렇게 엔드로 묶어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같은 경우는 인풋이 A, B, C 세 개가 있네요. 따라서 여기는 5니까 여기 5라는 건 A, B, B와 C가 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NOT 게이트를 거쳤으니까 A, NOT. 그 다음에 여기 AND가 있는데 이 AND는 이 부분은 A, NOT. 그 다음에 이 부분은 B가 될 거고 이 부분은 C를 거쳐서 오는 거니까 C, NOT 이렇게 됐네요. 따라서 여기 지금 AND로 돼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B or C, A, NOT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은 A, A, NOT이 아니군요. A, 여기는 NOT 게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온 거니까 A가 되겠습니다. A, B, C, NOT 이렇게 마지막으로 5로 되어 있는데 각각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B, O, C, A, NOT, O, A, B, C, NOT 이렇게 해서 F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중요한 거는 인풋에서부터 즉 왼편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본 게이트들의 출력 결과들을 논리식으로 바꾼 후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면 된다. 예, 차분하게만 진행하면 틀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식이 주어졌을 때 그 논리식을 회로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본 게이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논리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A not B, A B not B C 요 각각을 보면 AND로 묶여져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첫 번째 그림처럼 그대로 A not B를 기본 AND로 묶는 형태로 각각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OR로 묶은 거니까 입력이 세 개인 OR 게이트를 사용해서 회로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NOT에 대해서는 NOT 게이트를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직접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NOT 게이트를 사용해서 A를 표현하고 A NOT 그다음에 B NOT 예. 표현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AND 게이트를 똑같이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순위줄 OR로 묶어주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논리식을 각각 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본 게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해주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AND OR나 이런 논리식으로 연산자로 즉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식을 표현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AND OR로 되어 있는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AND OR로 두 번째는 OR AND 회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AND OR 회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처럼 각각 기본항을 AND로 이렇게 먼저 표현을 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을 전체적으로 OR로 묶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AND OR 회로 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5월로 묶은 항들을 있는데 2월에 5월로 묶인 항들을 AND로 순위적으로 묶어서 결과를 얻는 OR AND 회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다단계로 논리식을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도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게이트를 먼저 확인한 후에 거꾸로 우리가 그려가면 됩니다. 예, 여기 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5호 연산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항이 되니까 요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가 깊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안쪽에는 이제 CE에 대해서 AND 연산자하고 B나 대해서 5호를 취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CE와 BNOT, CE와 BNOT을 갖다가 5월을 묶은 후에
다시 A와 AND 연산을 했단 말이에요. A와 AND 연산한 거. 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B, C, NOT. B, C, NOT를 묶은 거 하나. 그 다음에 E, NOT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어로 묶은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단계가 여러 개 거치기 때문에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논리식을 회로로 바꾸는 거 또는 회로를 논리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